모든 그 찌개나 어떤 요리에 떡국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그 조미료, 그걸 천연 조미료로 만드는데요. 그러니까 새우가루, 멸치가루, 다시마가루, 표고버섯가루, 황태가루, 뭐 다양하게 하는데요. 지금 떨어진 것이 여러 개 있지만 그중에 이제 지금 이 멸치가루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근데 멸치는 일단 잘안 잘라져. 멸치는 사실은 이렇게 그 머리를 떼고요. 머리 떼고 그다음에 내장이죠. 똥이라고 표현하죠. 그거를 떼요. 이렇게. 정말 수술 날짜가 얼마 안 남았지만 원래 눈 시력이 워낙 나쁜데다가 이렇게 지금 안 보이시겠구나. 이거 이렇게 머리 떼고요. 이렇게 내장. 똥 뗀다 그러죠? 이걸 떼고요. 영상이 길어지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한참 걸렸네요. 그 머리 따고 그 내장 똥이라고 표현하는 그걸 제거했어요. 그리고 이제 후라이팬으로 가야죠. 후라이팬을 살짝 달궈서 예열이 어느 정도 되면 멸치를 살짝 그냥 열에 의해서만 볶아요. 냉동실에 있었던 거기도 하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어쨌든 얘를 바삭하게 구워서 또그 믹서에 넣어서 갈아요. 프라이팬에 볶아서 이렇게 담아가지고 얘를 가르면 다 됩니다. 이렇게 믹서기 이렇게 갈면 되죠. 이렇게 갈아서 이렇게 갈아서 3통에 양념통에 넣어놓고 오늘 한 날짜 기록해서 냉동실에 넣어놓고 양념을 필요할 때마다 찌개나 기타 등등 이런 거에다 넣어서 먹으면 됩니다. 멸치가루 만드는 방법 끝. 감사합니다.